요즘 뭐 잘 모르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예. 예. 대본 읽기도 좀 버거워지신 것 같아서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지가 최소한 비판했던 것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뭐 하는 거죠? 갑자기 210조의 지원금을 풀겠대요. 21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아닙니까? 중소상공인 돕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임대료 3분의 1씩 나눠서 하는 거, 정부랑 임대인이 3분의 1 깎아주고 임차인 3분의 1 내고 정부가 3분의 1 내는 거, 이것도 보니까 그냥 임대업자 주는 거예요 다. 근데 뭐 임대업자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것만 필요 소요 예산 계산 자기들끼리 하더니 50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저게 코로나 손실 보상으로 50조를 책정해 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임대료만 주면 끝인 거니까 계산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손실 보상, 손실 보상은 예. 따로 또 50조 준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발표한 거예요, 예, 그것도. 어질어질해서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예. 아직은 정책이 다 안 짜졌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재원 물어보면은 돈 얼마 안 듭니다.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게 없어. 있는 거에서 깎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와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본부장님도 국회의원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네. 뒤에 정책 짜는 양반, 교수 양반들도 다 뭐 학계에서 펜 때나 잡아봤지. 저 600조 예산에서 100조 줄이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네. 막상 디테일로 들어가면요. 돈 100억 깎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빡빡하고 좀 촘촘하게 자기들 따는 다 이유가 있는 예산을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갑자기 100조를 쳐낸다? 와, 난 그런 훌륭한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 있으면 제가 종신 대통령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요? 210조요? 210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아니,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예산에서 절감을 갖다가 여러 개를 해가지고 20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얼마나 융단 폭격을 했습니까? 난리가 그러니까, 났잖아요. 맞습니다. 20조를 어디서 만드냐? 전체 예산의 68%가 경직성 경비고 나머지 돈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 돈도 업무 그 부서마다 그런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 여태껏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흥청망청 돈을 써왔다는 거냐? 이러면서 온갖 포화를 집중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10조를 그것도 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대충 이전에 쓰던 예산을 뭐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저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가 각각의 공약들을 다 더해서 재원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분은 이 말씀하시고 저분은 저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막 받아들여서 되는 대로 막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20대 여성이 좋아합니다. 오케이 가자. 이거 하면 20대 남성이 좋아합니다. 오케이 가자. 그럼 막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지금 현재 집권의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아는 건가 혹시? 빵 터졌어. 예. 야. 그게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날카롭다.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진 찍어주세요. 전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또 더 느리겠다. 느려서 세금 걷겠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깎으면 되니까 있는 예산에서. 200조를 한번 깎아. 세금은 오히려 뭐 특히나 부동산세 이런 건 깎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세금 깎으면서? 대략 전체 예산에서 80% 정도는 경직성 예산으로 계속 사업이라서 줄일 수가 없고요. 예. 나머지 사업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기껏해야 몇십조 단위예요. 그것도 그렇죠. 되게 어려운데 그것도 곳간 비어간다고 10조씩 그 뭐야 두 달에 10조씩 이렇게 세수가 더 창출되는데도 그렇죠. 창출되는데도 홍남기 같은 경우는 곳간이 비어간다 그러면서 그 돈 안 내줬잖아요.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재난지원금 못 받.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작년에 기재부가 사기친 금액이 총 합치면 80조 예. 예. 280조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360조를 걷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미중유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 축의 틀리기로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으면 저러면 쫓겨난다니까. 아니,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에서도. 예, 살림 규모를 예측을 못하게 한 것은 그건 큰 잘못이죠. 그럼요. 물론 이제 저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했던 것 박수쳐드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에 플러스 지나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세금이 많이 거친 부분도 있지만 예. 11월에 추계했던 거에서 다시 10조가 벗어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고 중소상공인들 알아서 죽으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그렇지. 걷는 건 정말 화나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홍남기 말이 맞다. 이재명 포퓰리즘이다. 이러고 210조가 어디서 나냐고요. 포퓰리즘의 이 찌들은 인간아. 그리고 갑자기 2030 민생행보 한다고 하면서 게임하는 데 가가지고 야 오마이뉴스가 그나마 제목을 제대로 달아가지고 오마이뉴스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다른 그 언론들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뭐 윤석열 게임 관련 행사 참여 적극적 행보 관심 많이 보여 평소에도 게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 이따위 제목을 갖다 다 뽑았어요. 평소에 게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인간이 롤 게임을 처음 보냐? 포커 게임 같은 거겠죠. 난생 처음 본다라고 하는 걸 또 그 밑에 서브 제목으로 달아놔. 그 위에는 평소에 게임 산업에 관심 많아. 이러고 그 밑에 난생 처음 보는 게임에 참여해서 재밌다. 게임을 알 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가능성이 낮죠. 아니 그리고 롤 게임을 갖다가 한 시간 동안 한번 체험해 보겠다. 한 시간 체험해서 롤을 알아요? 롤 이해하는데 아마 한 시간 걸릴 걸? 그 제대로 운영하기 전에? 뭐 게임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20대, 30대, 40대, 뭐 저 같은 50대도 아직도 게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밀리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특히나 저 당에 손인춘 의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신 의진? 예, 신의진 의원. 손인준. 예, 뭐, 그렇게 두 분이었죠. 네. 게임에서 돈 걷어서, 어디 뭐, 교회에다 기금을 주자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 4대 중독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질명 코드를 붙이려고 했던 집단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집단이 저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김성애 씨한테는 왜 출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민주당도 게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취적이고 필요한 공약들을 내놔야 되고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국회 로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인간들 그렇게 하면서 확률형 게임이니 뭐니 만들어갖고 우리 지갑을 털고 있는 이 현실도 이번에 꼭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예.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오셨는데 어저께 분노를 표출하시더라고요. 예, 공약 자기 거 다 벗겼다 지금 국민의힘. 고스란히 다 벗겨갔어요. 예, 뭐 벗겨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관련된 공약들 잘 만드시고 경쟁을 좀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텐데 뭘 하고 계신지나 알고 계시는지가 약간 걱정이에요. 그게. 몰라요. 지금 오 라이브를 통해 갖고 지네들이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기가 막히게 사진을 갖다 캡처를 했는데 이거 첫 장면은 읽는 장면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이제 자기가 공약 발표한다 그럴 때는 네. 웬일인지 눈이 이렇게 고개가 들려 있더라고. 왜 저런 거야? 프롬프트가 있는 거야. 아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 스튜디오에 프롬프트 하나 사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놨죠.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제 그게 아니지만. PD 거지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보고 사라 그러더니 자기가 사버렸더라고요. 예. 안 사주니까 그렇겠지.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프롬프트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야, 그것도 눈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그대로 노출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안철수도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좌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보는 듯이 하면서 네. 연기를 하잖아. 얘는 눈이 쫓아가. 프롬프트 글을. 그렇게 읽는 인간이 또다시 고개를 쳐박고 들지도 못하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데 일곱 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얘가. 두 번째 질문은 얘가. 이러고 대답합니다. 뭐 내용 파악까지 어렵겠죠. 근데 게임이라는 것의 산업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윤 후보님 이제 55일쯤 남았나요? 54일 남았구나.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동안이라도 좀 아유 근데 저거 말고도 공부할 게 많은데 아 걱정이네요. 작게는 좀 아시나 이제 작게는? 갑자기 선제 타격 이러고 나오시잖아요. 그 얘기 왜 했는지 알아요? 왜? 지금 작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작게 5015를 홍준표 후보가 물어봤던 기억 물어봤죠. 예. 나세요? 예. 그럼요. 그때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다 그랬죠. 예. 작게 5015, 근데 그래서 망신하면 당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망신당하고 가서 작게 5015를 네이버에서 공부했겠지. 봤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를 했겠지. 아니, 너무 네이버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거기도 저기 군 관련돼서 조언해주는 정책 그룹이 있으니까 예. 작게 5015 설명을 들었을 거 예. 아니에요? 작게 5015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킬체인에서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북이 핵도발을 할 경우에요. 그렇죠. 핵도발로 대량 살상을 일으키려고 할 경우에 작게 5015가 발동이 발동이 되는 거죠. 됩니다. 예전에 5027이었죠. 예. 가장 큰 차이점은 5027은 공격이 시작되면 방어선을 그렇죠. 치고 그렇죠. 예. 원군을 받아서 치고 올라가는 건데 5015는 선제 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의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는 한 군데에 대한 정밀 타격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주석공업 포박 포함해서 700군데를 한 번에 때리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북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선제 타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 세워놓은 계획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비도 많이 들였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했는데 기자가, 외신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최근에 미사일 북이 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근데 거긴 핵이 없잖아. 선제 타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핵이 없는데 자기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 핵이 들어갔을 때 선제 타격하는 것밖에 없거든. 예. 그래서 자기가 전제 조건을 자꾸 만들어요. 예.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왜 틀렸냐? 지금 그 윤석열, 지금 미국이,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은 초음파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지금 초음속입니다. 초음속, 초음속. 예. 죄송합니다. 초음속. 예. 초음속. 극초음속. 예. 예, 극초음속. 극초음속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이퍼소닉 예. 극초음속 마하 5에서 14위로 가는 이 방식의 미사일을 하는 건데 이거에 이제 크기의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앞에 날아가야 되니까. 핵탄두를 실으려면 핵탄두의 무게가 300에서 150kg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북이 이 기술이 없거든요. 이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쏘고 있는 건 그냥 미사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 미국도 제재를 못해. 미사일 실험을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HGV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예.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라고 해서 하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북한이 핵탄두를 못 넣는데 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로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지난번에 핵, 아, 5015? 선제 타격입니다. 이라고 답변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웬만히 말을 하지, 참. 그러니까 아니, 저, 지금 아니, 54일 남았는데, 54일 후에 저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과외 공부를 하고 있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김성수는 돼요. 그러니까 김성수는 지금 초음속을 초음파라고 잘못 말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초음속이 맞다고 수정을 하잖아요. 네. 얘는 초음파와 초음속 자체를 구분을 못하고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쏘고 있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면 다른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저 무기가 발사됐을 경우에 수도까지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 2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격 미사일로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사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못하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묶어올 것인지, 거기서 미국과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으려고 기자는 질문을 했는데 미사일을 쏘면 어떡하지? 아, 모르겠는데. 핵을 넣어서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작게 501을 읽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선의로 해석해 주신 거야. 아, 역시 그런가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은 정말 젠틀해. 네. 아니, 어떻게 그 깡통을 갖다 그렇게 포장을 해 주셔. 말실수를 했다면, 자기가 대신 알고 있는 것만 읊었다고 한다면 전제를 달아야 된다니까? 전제를. 만약에 그 미사일이 핵미사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전제는 충분하지가 않았잖아. 지금 그냥 도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 질문이 달라진 거지.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에 핵도... 대해서 답이 자 질문이 핵도발을 전제로 했다라면 선제 타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가능했는데 예. 질문은 미사일 실험이었는데 답변은 핵도발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한 자체가 좀 웃겼던 거죠. 예. 아무튼 아는 게 선제 타격밖에 없고 그거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진영들을 갖다 결집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95년 이후로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지도자급에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웃으면서 대화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군비는 미친 듯이 증강시키고 있거든요. 킬체인도 다 만들고 예.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북한군을 제압할 준비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평화적으로 웃으면서 근데 웃는 게 내가 힘이 세야 웃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가 지도자가 경솔하게 내가 너 선제 타격할 수 있어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이 제가 날 선제 타격할 것 같으니까 나도 미사일 개발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서로의 폭력 상태가 이 상승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54일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합니다.